안녕하세요. 3D 운전기실 제작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고 오픈카 타고 슈퍼카 매장에 왔는데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자, 슈퍼카 매장에 새로운 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자자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슈퍼카 전시장. 오, 세대! 문 열어.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투싼! 우리나라 국산차. 자, 그렇다면은 이 차는 바로 현대의 i20N입니다. 와, N 시리즈입니다. 빠른 거.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차, 국산차 두 대가 NPC로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좋아. 디자인 괜찮고요. 그리고 작으면서도, 그리고 또 속도도 빨리빨리 납니다. 이게 i20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차인데, 한 가지 단점은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안 한다는 거. 네,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이 차를 사거나 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i20N이 없죠.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운전교실에서는 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버전에 추가될 차, 바로 부가티 디보. 디보, 난 이게 디보가 기대된다. 와, 이 뒷모습 여러분, 이걸 딱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딱 이 모양이거든요. 와, 오, 뒤에 불빛 너무 예쁜데. 자, 3D 운전교실 다음 버전이 버전 30이거든요 지금이 29.9니까 버전 30 기념으로 이렇게 숫자 3에 해당하는 세대의 특별한 차들이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멋있어. 와, 저것도 한번 운전해볼까? 운전자 시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투싼 좋은데. 자, 국산차가 두 대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 참 기쁜 소식이고요. 잘 준비해가지고 버전 30 업데이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3D 운전교실이 버전 30이라니. 옛날에 버전 1이었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제가 말을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브리바디 컴온, 예. 그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버전 1에서 30까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아, 이제는 뭐 부끄러운 거 없죠. 재밌죠. 처음에는 이게 막 내가 말한 게 유튜브에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 잠깐만. 우와, 이거 막 올라가네. 스포일러 밟을수록. 와, 여러분, 이게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속도를 빨리 내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포일러가 쫙쫙 올라가요. 자, 요런 식으로 속도를 줄여주죠. 근데 이거 스포일러를 끄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스포일러가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자, 그러면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자, 와, 더 이상은 안 올라가네. 속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가? 브레이크! 안 돼, 안 돼. 자, 스포일러로 하면은 슈후! 쫙! 슉슉 쫙. 오, 역시 속도가 빠를 때는 빨리빨리 올려줘야지 브레이크가 잡히죠. 자, 어이구,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걸어. 뭐야, 귀신이야. 아, 내 차 지나갔어. 어떡해, 내 람보르기니 빨리 중고차 시장에 팔아야 되겠다. 어우, 귀신 지나갔어. 그래, 흐흐. 부가티, 나의 영원한 적수 람보르기니. 어째, 어디 가냐? 내려서 한번 타보자. 내려. 람보르기니 적수는 페라리. 차,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저기 있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 나무가 살렸다. 가지 마. 자, 어딜 도망가려고. 이 NPC가 점점 지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쫓아오면 도망갑니다. 왜냐고요? 박치기 연습하니까. 자하 빠하. 야, 빠하, 기차다. 기차길 옆 오막스.
리. 자, 더 빨리 밀어봐. 부가티. 가티 가티 부가티. 잠깐. 어, 밀어 이걸? 지금 밀고 있습니다. 우와, 기차. 기차 만들죠, 부가티. 오, 기차 다섯. 어, 더 밀어봐. 아, 애들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가지고 내려. 이제 브레이크. 어. 아, 이거 못 타는구나. 이거 타야 되는데. 이거 타지는구나. 저 제네시스 타지. 제네시스 타지나? 내려. 내려. 제네시스 타질까요? 아, 이거 빨리 작업해야 되겠다. 이건 뭐? K9 타지나요? 아, 와, 이렇게 안 타지는 거 많어. 우체국 타졌습니다. 역시 난 우체국이 좋아. 야, 트럭 소리 나죠? 비켜주세요. 빨리 택배 붙여야 됩니다. 택배 보내고 집에 가야 돼요. 자, 자, 드래프트 한번 해볼게요. 드래프트. 마르세 유턴. 완벽한 마르세 유턴 하려 했는데. 와, 완벽한 주차죠. 와, 땅바닥 왜 이래? 길에 이렇게 내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나? 아니, 이거 다 수세미로 얘가 문 열어서 닦아야 돼.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타! 음악학원 출동 감사합니다.